태호 서산에는 린우동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다. 이 동굴은 윗부분에 종유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. 동굴이 태호 호수면 아래에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. 린우 동굴은 1979년에 처음 발견됐다. 명나라 때 탐험가 서학에게 기록이 그 발견의 단서가 됐다. 린우 동굴은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 해서 용동굴이라 불리기도 한다. 천장에 용의 머리 모습으로 패인 부분도 있다.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30분이 걸린다.